안녕! 유라! 돈이에요! 8월 1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광복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잖아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보드게임을 해봤습니다. 헐! 두루마블 대한독립? 여기 보니까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고 계셔. 아, 이날이 광복절인가 봐. 아, 토니! 원래 부루마블은 서로 누가 더 땅을 많이 갖느냐 그런 게 중요한 승부의 목적이었잖아. 근데 부루마블 대한독립은 서로 적이 아니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독립을 이루는 게임이래. 일단 보드 한번 열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루마블판이랑 비슷해. 근데 살짝씩 다르다.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 이 부루마블 대한독립을 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할 수 있겠네. 오, 완전 좋아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에 성공하면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피삼촌. 그렇지. 뭐 없어요? 뭘 원하시나요? 팥빙수 괜찮다. 팥빙수 괜찮다. 팥빙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음식 아니겠어? 그럼 그럼. 독립하시면 팥빙수 드리겠습니다. 약속 약속 진짜 약속. 대신 독립 못하시면 벌칙. 독립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벌칙을 주신다고요? 벌칙이 무엇이요? 그건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불안한데 큰 게 올 것 같은데. 유라, 이렇게 된 이상 목숨 걸고 독립을 하자. 좋소이다. 갑니다. 오, 1, 2, 3, 4, 5. 신민회가 나왔습니다. 자, 신민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점이라고 써있고 증서 구매 즉시 거점을 놓습니다. 그 거점을 놓음과 동시에 여기 보면은 여기 기여도 두 개 주잖아. 이 기여도가 왜 필요한 줄 알아? 독립운동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같이 승리를 해도 이 기여도가 많은 사람이 높은 등수다. 그러면은 신민회가 뭔지 한번 볼까?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비밀 결사로 국민 국가 건설을 궁극적 목적으로 실력을 양성할 것과 기회론을 강조하였다. 아, 여기서 그러니까 독립군 기지도 건설하고 독립군도 양성했던 거네. 그치 그치. 한 발짝 앞서 갔어요. 좋습니다. 자, 유라 갑시다. 간다. 얍! 6. 6. 유라 동지. 응? 나는 실망했어. 무슨 일이요? 6을 가보시오. 1, 2, 3, 4, 5. 아! 시작부터 일제의 수탈을 당하라니. 각 사람은 주사위 한 개를 굴리고 다음과 같이 지불합니다. 각자 던져서 우리 둘의 숫자가 같으면 안 내도 되는 거네. 그치. 하지만 다르면 각각 나온 숫자 숫자들은. 곱하기 5. 오케이. 2! 2 나오면 된 거지. 아! 6 곱하기 5, 30만! 아니 유라가 걸렸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내. 죄송하오. 바로 갑니다. 6입니다. 1, 2, 3, 4, 5, 6. 안중근의 의거.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의 애국 청년 안중근에 의해 처단되었다. 자,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네, 땅입니다. 간다. 6. 1, 2, 3, 4, 5, 6. 신흥 강습소 15만원. 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이들은 1920년대 이후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나 처음 알았어. 아주 중요한 곳이네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곧 광복절이잖아. 유라랑 같은 팀으로 독립투사로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맞아. 그치? 갑니다! 6, 1, 2, 3, 4, 5, 6. 와!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기여도 4개야. 자, 3.1운동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 와, 진짜 의미 있는 날인 거죠? 거기다가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 3.1운동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의미가 큰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네.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기여도 4개나 맞죠? 오늘 1등 하겠는데? 분발해줘. 알았어. 3. 분발하라고 했잖아. 1, 2, 3. 파리 강화회의 대표 파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성립 이전부터 외교활동을 시작하여 한국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열강의 승인과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소중한 기여도. 나 이제 3개. 톤이 많다. 분발해줄래, 유라야. 우리 같은 팀이야. 맞아. 나는 1등을 하고 싶지 않아. 대한독립. 그래.
지금 독립하려는 거 지금 빙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어허! 아, 오? 어허! 지금 지금 이 성스러운 활동을 팥빙수 때문에 한다니요? 그냥 그리고 빨리. 팥빙수는 다른 뒤에 문제죠. 갑니다. 고로티 1, 2, 3, 4, 5 봉오동 전투. 이것도 내가 영화로 봤거든. 유해진 씨 나오고 이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홍범도를 총지휘관으로 하는 대한독립군 신민단 그리고 군무도독부 연합부대는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결전하여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봉오동. 자, 아유라 분발하자. 9, 1, 2, 3, 4, 5, 6, 7, 8, 9. 어? 황금 열쇠? 어? 순간이동! 즉시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완성을 4개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데로 가야 돼. 근데 여기 가고 싶은데? 광복하고 싶어? 어. 그럼 가라. 광복을 향해 가겠습니다! 슈! 50만원! 광복을 위해 50만원 못 쓰겠습니까? 플렉스다 이건. 광복! 증서 구매 즉시 완성을 놓습니다! 대박! 자 이렇게 놓고 대한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나는 거점 놓기보다는 이미 있는 거점에 가서 완성을 한 데 집중해보려고. 좋아. 3, 1, 2, 3. 드디어 황금 마차. 열쇠. 황금 열쇠. 오요요요요요! 순간이동이지 뭐야. 아니 이거 다 순간이동 아니야? 한국 광복군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전쟁을 위한 전시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유라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갔다면 한국 광복군에 들어갔을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유라도 엄청 무서워서 그치? 고민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막 가족을 막 잡아가잖아. 맞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엄청 대단한 거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자 갑시다. 4. 4, 6, 1, 2, 3, 4, 5, 6. 장인환, 전명훈, 의거. 1908년 3월 23일 스티븐스는 일제의 한국 지배 정당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었는데 장인환이 건총을 면중시켜 스티븐스를 처단하였다. 기아도 받고 끝장.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그렇지 묻고 더블로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잘 왔네. 잘 왔어. 얼마요? 10만 원이요. 지금 방금 한 바퀴 돌아서 독립자금 20만원을 받았는데 그 반을 드리겠소. 독립자금으로 아주 잘 사용하겠소. 어쨌든 내가 지금 이거 발전해준 거야 여기 와서. 다음에 오면 우리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라는 표현 자제해주시오. 나 한 번 더. 아 맞네 맞네. 3 1, 2, 3 신흥 강습소로 오셨습니다. 얼마요? 10만 원이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우리가 다 이거를 완성시켜야 독립을 이룰 수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빨리. 자, 가겠습니다. 5, 1, 2, 3, 4, 5. 박은식 한국통사. 박은식은 1915년 저술한 한국통사에서 책을 쓰는 목적이 민족 정신을 보존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된 역사를 이제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잊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굉장히 멋진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 1, 2, 3, 4, 5, 6, 7, 8, 9, 10. 다시 왔구나! 봉오동 전투. 발전! 네, 바로 되네. 발전. 발전! 오! 그럼 우리 완성시킬 수 있는 곳이 지금 세 곳이나 생겼어. 좋았어. 7! 1, 2, 3, 4, 5, 6, 7! 오! 의열단! 김원봉 등 청년 13명이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이들의 활동 목표는 식민지 지배 핵심 기관과 수뇌부 요인 및 친일 민족 반역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자, 거점! 놓았습니다. 10. 아, 숫자 크게 잘 나온다. 1, 2, 3, 4, 5, 6, 7, 8, 9, 10. 방금 열쇠. 시간 여행으로 갑니다. 다음 차례에 무료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 7. 1, 2, 3, 4, 5, 6, 7. 와, 유라는 그렇게 돈을 썼는데도 아직 많다. 그럼,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독립에 전부 써야지. 너무 멋져. 신관에는 일제 강점기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정치단체 중 가장 큰 결사체로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대를 준비하였다. 자 이제 내 차례지. 선전포고하겠습니다. 대일 선전포고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10일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임시정부도 일본과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되게 의미 있는 선전포고지.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대일 선전포고! 대일 선전포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면 안 될까? 한 번에 안 됩니다. 자,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대대댄. 아, 유라, 드디어 저에게 도움을 주셨네요. 아, 네. 이제 동지가 맞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아, 이제야 동지입니까? 예, 예, 동지가 맞습니다. 7, 1, 2, 3, 4, 5, 6. 신은 강습소? 그럼 완성이야, 토니! 15만원 주세요. 방금 내가 10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 5만원을 더 드리네요, 제가. 그러게요. 기여도는 내가 받고 자, 이렇게 뒤집으면 대한민국! 맞아! 우리 이렇게 두 개의 거점을 완성시켜서 두 개만 완성시키면 됩니다. 6, 1, 2, 3, 4, 5. 황금열쇠! 독립운동의 결집으로 힘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독립운동 중 한 곳의 단계가 1단계에 올라갑니다. 오! 1단계에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만세! 이렇게 세 번째 독립운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대박! 저기, 삐삼촌, 팥빙수 빨리 시켜주세요. 예. 이제 덥네요, 이제. 이제 우리 천천히 즐기면서 하자. 부담없이 할게. 고시야, 우리. 9. 아, 아쉽다! 하나만 더 갔으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괜찮아. 그 와중에. 발전시켜줘. 그래, 이제는 고시니까. 그래. 얼마야? 발전 15만원입니다. 그래, 그래. 이건 기분 좋게 낼게. 그래, 이 돈 다 어디 쓰겠어, 우리가. 독립 그러니까, 위해서 쓰지. 발전했습니다. 유라 동지, 가자. 6. 6. 1, 2, 3, 4, 5. 귀엽고 갇히고 마는구나. 너 일부러 갇혀 여기 진짜 돈 안 쓰려고.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지금 똑같이 나는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일단 오케이. 내가 항상 일부러 들어갔어. 7 1 2 3 4 5 6 어서와 어서와 신간회에 어서오세요. 와 진짜요? 신간회 발전 10만원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더블 더블 넣어주세요. 더블 넣어주세요. 내 일부러 더블 안 했지. 아니야, 이걸 내가 맘대로 어떻게 해. 자, 봐봐. 여기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10 나오잖아. 10. 10 나오면 이제 게임 끝. 할 수 있어. 빙수도 먹고. 4! 야! 와! 야! 10! 10! 10! 10! 10! 내 안에 세상에 태어나. 저 감격스러워. 토미나 눈물 날 것 같아.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광복의 길로 가시죠. 1, 2, 3, 4, 5, 6, 7, 8, 9, 10! 대일 선전 보고! 완성! 대한 독립! 만세! 손이 고생했어. 우린 해냈어. 내가 해냈어. 같이 해냈지. 아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나 독립운동 하다가 잡힌 거야. 좋아, 좋아. 자, 그럼 기여도 하나씩 내보자, 우리. 하나씩 여기에 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없어? 없어. 난 거기다가, 리틀 기여도까지. 씨앗 독립자입니다. 기여도를 가장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정말. 맞다. 아, 나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건립했잖아. 비삼촌, 팥빙수 주세요. 우와, 빙수다, 빙수. 아, 뭐, 비삼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어. 뭐라? 우리 동지잖아. 아, 맞아, 맞아, 동지야. 우리 대한독립 같이 했어. 아이고, 아이고. 유라야, 같이 했다고. 맞아, 맞아. 이건 독립의 맛이야. 시원해, 짜릿해. 게임도 하고, 맛있는 빙수도 먹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도 배우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다. 진짜, 진짜. 우리 친구들도 이 부르마블, 대한독립 부르마블 꼭 해봤으면 좋겠어.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